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힐스테이트 녹양역 근처 고급 전원주택단지는 자녀가 있는 세대에게 인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릴 적 단독주택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한두 번은 넓은 정원에서 한적하고 상쾌한 전원생활을 그려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골에 사는 익숙하지 않으므로 실제 나서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출퇴근 거리, 생활 인프라 등 여러 가지 난관 앞에 마음을 닫게 됩니다. 과거 전원주택을 상상하면 보통 도시와 거리가 먼 한적한 시골 마을에 부모님이 사실 만한 집들이 떠올리시게 될 텐데요. 이렇게 기존의 전원주택은 도심의 편리함을 약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먼저 매물의 세부사항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정부 녹양동은 남쪽으로는 서울로 들어가는 길목인 노원구, 도봉구와 인접하여 남양주시와 포천시, 양주시와도 밀접한 위치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의정부를 서울에 속한 지역으로 알 만큼 차로 10분 내외 도시로의 진입이 가능한 입지인데요.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1시간이면 어디든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매물에 거의 도착하였습니다. 여기가 오늘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내부는 촬영이 불가피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며 건물 면적 33평의 면적에 내부에는 방 4개,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1980년도 건축된 벽돌 구조의 집으로 마당이 넓은 1층 단층집입니다. 외부를 잠시 보실까요? 의정부는 시 전체가 도봉산과 수락산, 천보산과 흥복산이 사면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에서나 아름답고 장엄한 산세를 감상할 수 있으며 겨울철이면 멀리 떠나지 않고도 한 폭의 그림처럼 하얗게 눈이 내린 산봉우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우정지역 개발효과를 누릴 수 있는 주택단지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재건축 리모델링 시 크나큰 가치 상승으로 재산 가치가 훌륭하게 바뀔 것입니다. GTX 신호선 호재, 우정지구 재개발 호재 등을 품고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매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사자부동산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